밥벌 차례. 여기도 미나리? 저기도 미나리. 이곳에 미나리가 정말 많은데요? 야, 많기도 하네요. 눈길 닿는 곳마다 보이는 건 미나리. 오면서 봤는데 네. 미나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미나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미나리는 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물도 맑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질의 미나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는군요. 원동마을엔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봄이 오면 마을엔 온통 싱그러운 미나리 향으로 가득합니다. 형광색이에요.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요즘엔 그 향이 더욱 진해진다고요. 와, 이렇게 볼 때마다 미나리가 살랑살랑거려서 향긋한 향기가 올라와요. 드시게 됩니다. 안 씻고 바로 먹어도 돼요? 다 그렇게 먹는다. 진짜요? 맛보다 먼저 느껴지는 이 소리. 물이 좋으니까. 들어보세요. 와, 멈추질 않고 계속 드시네요. 아삭아삭한데 억세지 않고 야들야들하고요. 또 씹을수록 이 향긋함이 계속 올라와요. 다 먹을 기세인데요. 꽉 차 있어서. 꽉 찼다. 확실히 다르네요. 미나리 미나리 입에 따 미나리가 아니고 대사를 한 거죠.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이제 제대로 맛볼 시간. 반죽은 그저 거들 뿐 와. 중요한 건 미나리죠. 아, 전이다. 미나리의 고장이라는 게 실감나는 만큼 어마어마한 양으로 승부하는데요. 아삭함을 더했으니 그야말로 백전백승. 된장찌개에도 푸짐하게 미나리를 얹고요. 새콤달콤한 양념을 골뱅이와 맛깔나게 묻혀주면 입맛이 확 살아난다죠. 여기에 파룡점정. 삼겹살이 거의 익어갈 때쯤 미나리를 큼지막하게 썰어 살짝 익혀야 미나리도 삼겹살도 최상의 맛을 낸답니다. 같이 익혀요. 양산의 미나리 한상 나왔습니다. 와. 와, 식탁 위에 봄이 올라왔네요. 와, 보기만 해도 너무 배부른데요? 그럼 삼겹살부터 먹어볼게요. 싱그러움을 머금은 미나리.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죠. 훨씬 그 미나리 향이 진하고요. 이 삼겹살이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미나리를 쌈으로도 즐겨볼게요. 돌돌 말아서. 이곳에선 상추와 깻잎쌈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앞뒤로? 돌돌 말아서 맛보는 재미를 더해 야무지게 한쌈 즐기고요.